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각 지자체장들과 후반기 계획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선 구청장으로 마지막 2년을 남겨둔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벌써 삼선 구청장 마지막 후반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소회 한 예. 말씀 들어볼까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7기 전반기 2년이 벌써 지났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벌써 10년 차 청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계양구가 많은 변화도 있었고요. 또 대내적으로도 계양구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그 단체장들의 공약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남은 임기 동안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그리고 또 총선까지 겹쳐서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상반기는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같이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모임을 할 수가 없고 또 거리 두기적 일종의 그 다음에 마스크를 써야 했고 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했고 또 확진자가 나와서 주변에 있는 접촉자들이 구청에 와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했고 이런 낯선 풍경들이 연출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잘또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와중에 또 계양구의 경우는요, 계양 산성이 국가사적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사적으로 지정되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게 오래 될 것으로 어떻게 예상은 하셨나요? 10년 됐죠. 저희가 이제 준비한 기간이 10년인데요. 제가 2016년도에 국가사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우리가 계양산성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국가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6년에 신청을 해서 5번의 이제 실사 과정을 거쳤는데요.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보완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올해 5월 22일 날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계양산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각 시대별의 축성 기술이 다그 복합적으로 복합체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산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국가사적으로 올해 지정을 받았고요. 또한 가지는 전반기에 이제 계양산성 박물관도 이제 개관을 했고요. 개관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현재 휴관 상태입니다. 자, 계양산성이 국가사적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인천 역사 중심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좀 높여나가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양 산성 박물관도 개관을 했으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이 많은 상황이죠. 시민들을 좀 언제쯤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5월 28일 날 개관식으로 바로 이제 문을 닫았죠. 근데 7월 21일부터 이제 부분적인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관람하실 분들은 사전 예약을 하면은 한 시간에 20명 안에서 관람을 지금 허용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박물관 안에 유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양산성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성 박물관입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또 백제시대에 나왔던 목관, 아주 이게 중요한 유물인데요. 목관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계양의 역사도 이관에는 만들어 놔서 우리 계양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내 최초의 산성 전문 박물관이에요. 계양산성 박물관이 다시 개관을 하게 됐는데 7월 21일부터는 전화 예약을 통해서 1시간당 20명 이내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상반기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인데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계양구 역시 부천물류센터 집단 감염으로 홍역을 치렀는데요. 그나마 이 계양구의 경우는 확진자가 지금 소강 상태에 있지요. 저희 계양구가 이제 3월 9일 날첫 환자가 나왔죠. 그 이후에 소강 상태에 있다가 부천 그 쿠팡 물류센터로 인해서 대거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요. 네. 현재 저희가 55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4명은 이제 다 퇴원을 했고요. 네. 현재 외국에서 얼마 전에 입국 오신 분한 분이 이제 현재 입원 중인데요. 뭐 그분도 큰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코로나 그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민들의 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뭐 총력을 기울여서 방역을 하고 또 구민들로부터 방역을 지켜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이죠. 사실은 구민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흩어져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방역을 각자가 좀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 이런 당부의 말씀 한번더 해주신 거고요. 이 코로나19라는 게 워낙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지금 계양구의 대응 방역 체계는 잘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1월 말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사실은 이게 뭐 저희 전체 우리 공직자들만 갖고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이 전체 이제 방역이라든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참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계양 구민들께서 자원봉사자로서 방역 활동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저희가 그 관리하는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중이 모이는 시설은 다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종교 시설이라든가 또 주흥주점, 헬스장, PC방, 학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저녁이면 나가서 점검을 하고 네. 또 안내를 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양구에 있는 구민들께서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큰 방역이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이 큽니다. 계양구의 경우는요, 서운산단 조성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여파는 없습니까? 많죠. 다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서운산단이 현재 71개 업체가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네. 이제 40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데요. 입주한 업체들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기초 단위에서 도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 뭐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든가 뭐 기술 뭐 기술을 이제 뭐 개발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네. 이 정도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는 저희가 2천만 원까지 그 특례 보증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그 방법을 찾아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어려운 때긴 한데요. 좀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지원책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2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3월 19일 날 이제 저희가 계양 이응 카드를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약 3만 7천 명 정도가 발행을 받았고요. 또 사용 액수가 한 3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8월 30일까지는 저희가 1인당 50만 원씩
그또 캐시백을 10%까지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우리 많은 구민들이 이왕이면 우리 계양 이윤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골목상권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방문한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가 파악해서 일부 점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네. 또 나중에 이제 발생된 그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끝났습니다. 한 80개 정도 점포가 되는데요. 그 점포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목 상권을 살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현재 조성 중인 계양산업단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실 소운산업단지를 저희가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산업단지 공단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요. 공동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잘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중앙투자심사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지만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안이 저희가 시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올해 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보상을 하고 2023년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에는 단지 조성이 예, 그렇죠. 완료된다라는 예, 설명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 벨트가 가능해져서 계양구가 완전한 자족 도시로 좀 거듭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15 총선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 계양 테크노밸리 광역 소각장 설치 논란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것 같은데, 인천시와 협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근 부천시와 협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하다. 그렇죠. 사실은 뭐내집 앞에 소각장 짓는 거 좋아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계산 이제 택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 축진법에 의해서 무조건 소각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양 테크노밸리라든가 대장 지구가 같이 연접해 있죠. 그래서 현재 그 부천 자원순환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천보다도 계양이 더 가깝죠. 우리 이제 이게 2000년도에 이제 가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네. 주민들께서는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환경 쪽의 문제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 부천의 소각장이 계양구가 더 가까워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안을 이제 낸 것이 천상 대장지구나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나 연접해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최첨단 현대화 시설로 다시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졌으면 하는 그런 안을 LH하고 인천시에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전지 아마 네. LH에서도 인천시와 뭐 부천시와 이렇게 다각적으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계양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또 부천의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주민들이 가장 이제 말씀대로 하시는 게안 된다는 부분이 이제 광역 소각장을 짓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 계양구가 일일 생활 폐기물이 1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이 한 60톤 정도 나오는데 네. 그 정도 규모만 우리가 그 자원순환센터에다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와 같이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의견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그럼요.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인접 지역인 만큼 좀 같은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밖에 없겠지요. 관계 기관과 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인천 연결입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계양구 경유에도 좀 청신호가 켜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사실은 광역철도망을 홍대에서 청라까지 연결하는 것을 부천시, 또 우리 계양구, 서구, 그다음에 인천시, 경기도와 같이 공동 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2019년도죠. 18년도에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경제성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인천시하고 저 서울시하고 그 용역을 한 결과 B씨 값이 이제 1 이상이 나와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광역철도망은 경제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실은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 또 인천시와 서울과 인천시가 진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사실은 경제성이 있어도 필요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이 광역철도망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공약을 했고요. 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광역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은 2022년도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설계를 하고 아마 개통은 2031년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또 중앙정부와 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보다는 예, 저는 필요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합니다. 해주셨는데, 경제성도 나타난 만큼 좀 10년 동안 잘 차질 없이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렇게 많은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후반기에 좀 집중할 분야를 꼽아주신다면요. 사실은 뭐 집중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로 가면서 자족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운산단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양산업단지가 잘 추진돼서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이세 가지의 산업단지가 잘 추진이 되면 하나의 그 인천의 진짜 경제 도시로서 네. 발돋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속에서의 계양구의 경제도시, 또 자족도시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좀큰 단위의 사업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은 뭐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사실은 우리 있을까요? 국민들의 이제 요새 건강 문제가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건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구청 안에 있다 보니까는 이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독립된 보건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구청 앞에 현재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제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생활체육 그 시설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구장이라, 뭐, 가련 야구장이라, 구련 야구장,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유소년 축구장,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풍산금속 부지에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실내 수영장도 아마 올해 안에는, 올 연말 안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래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재양성장학재단을 교육재단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7월 1일 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능을 확대해서 뭐 저희가 잘 추진할 것이고요.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동에 이제 올해 안에 착공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그러니까 22년 3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1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 1분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 도와주시고 잘 참여해 주셔서 제가 이러는데 뭐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우리 구에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또 추진할 것이고요. 계양이 인천 역사의 중심 도시입니다. 또 앞으로는 인천 경제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계양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셔도 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국민들과의 약속했던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또 2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